아유, 잘 나온다. 진짜 잘 나온다. 괜찮습니까? 네, 잘 나오네요. 네, 흑백으로. 네. 그 굉장히 뽀샵해서 나오는데요. 그니까요. 근데 실제로 또 송출되는 화면은 현실적으로 나가요. 아, 그렇습니까? 경제 유튜버 심사임당이 개인 투자자를 위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심사임당이 만난 사람들 신사만사. 키움증권 실전투자고수 한봉호를 만나다. 동학개미 운동이 있었잖아요.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그래도 뭐 이렇게 좀 팩트체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동학개미가 오게 된 역사적 배경을 먼저 봐야겠죠. 네. 그 요즘 젊은이들이 뭐 옛날에 뭐 3포세대, 5포세대 막 이러는 게 뭐 결혼도 포기하고 뭐 포기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렇다는 거는 이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안 돼서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기업들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게 잘 안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제 정치적인 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2017년 9월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경기가 고점을 찍고 빠지는 중이었거든요. 그 이제 제11순환기 고점 찍고 빠지는 중인데 그 와중에 또 이제 미중 무역 전쟁도 있었고요. 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제 지구와 세계화했던 경제 시스템이 이제 탈 세계화가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남은 돈들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에 갔다가 요즘은 부동산도 좀 이제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주식으로 또 많이 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표를 가지고 온 사람도 있지만 유행 때문에 온 사람이 많다고 봐요. 노드에 놔두게 이런 식인 거죠. 네네. 들어온 개미들을 보니까 삼성전자를 산 개미들도 있고요. 네. 전통적인 우량주 산 사람도 있고 요즘 원택트 성장주를 산 사람도 있고. 네. 이제 ETF 곳버스 이제 네네. 하방 쪽으로 곱하기 곱버스 산 사람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몇 달 전에는 그 원유 ETN 상품 외국 거 산 사람도 있고요. 또 단기 트레이딩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게 다양성이 있으니까 복잡해요. 복잡하죠. 네. 복잡을 해가지고 네네.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질문을 항상 받으니까 요즘은 이게 처음으로 바뀐 거예요. 저도 20년 봤는데 개인이 외국인을 이긴 건 처음이에요. 우리가 10조, 15조 팔면 주가가 1000포인트 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다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외국인도 이걸 아니까 한 번에 비싸게 한 번에 팔아보면 주가가 폭락하니까 싸게 팔아야 되는 거죠. 평균 가격이. 네. 어차피 괜히 살 거니까 그냥 하루 종일 천천히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안 빠지는 거죠. 이것도 사실 관성의 법칙이 발동했다고 봐야죠. 돈의 힘으로 주가를 계속 올리고 있어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미국도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럼 이거 결국은 깨지는 거는 시장이 변화가 느낌이 쎄하다 네. 이런 느낌이 들면 얼른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선행 지표가 이제 미국 지수 아닙니까? 미국 경제 정책,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지수,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빠뜨리려면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빠뜨려야 되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매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나면 이제 왠지 느낌이 쎄해지거든요. 이제 이럴 때 이제 관성의 법칙이 깨질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사실 최근에는 뭐 악재가 다 나와도 다 엎어버리고 다 유동성 힘으로 다 올라갔던 이제는 외국인이 네. 공격적으로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인들은 어차피 주식으로 와서 계속 살 거니까 한 번에 팔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보합에 팔 걸, 보합에 1조를 팔 걸 한 번에 팔아버리면 마이너스 10%에 팔아버릴 거 아닙니까? 그냥 계속 천천히 보합에 파는 거예요. 개인들 옆에서 살 거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안 빠지죠. 코로나 문제가 생각보다 더 심각해져서 결국은 이 유동성 자체를 끝내거나 아니면 어떤 계기로 이게 끝나면 사실은 다 같이 폭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가치 투자자들은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갈 건지도 중요하지만 이 관성이 언제까지 가고 어느 정도의 위기를 만나서 이게 이제 깨질 것인가를 아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약간 과열 구간에 있다.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든다. 김한규님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요즘 항공계가 많이 침체되어 주식이 많이 폭락했습니다. 주식 가격이 많이 낮아져 있는데 향후 3년에서 5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팔 생각으로 항공업계 주식을 사보면 어떨까요?
일단 여기서 일단 이제 먼저 짚어봐야 될 게요. 네. 그럼 3년, 5년 뒤에 코로나가 네. 완전 끝나고 전 세계 경제가 다시 이전처럼 복구가 될 것인가. 이미 이제 세계화가 탈세계화로 간다라고 일단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네. 가봐야도 알겠죠. 네, 네. 지금 시장은 저성장이니까 이 금리를 낮춰서 부양하려다 보니까 금리도 제로금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소비도 줄어가지고 해피지면 또 저물가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악재만 있는 시장입니다. 전 세계가. 요거를 해결을 봐야 되는데 이걸 해결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기업, 가게, 그다음에 나라 다들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성장이라는 이런 문제가. 그다음에 이제 부양책도 사실 이제 거의 다 썼거든요.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거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양책을 쓸 수 있는 실탄이 각 정부마다 이제 별로 없기 때문에 과연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또 잘 끝날 것인지 네. 그래서 그 지금 전 세계가 멈춰 있는데 이게 다시 복구가 될 것인지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지금은 네. 제가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네. 이거는 이제 오직 본인의 선택인 겁니다. 그렇죠. 김환규님의 네. 스스로 정해야 되는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미스터 김재르님. 네, 김재르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주식 투자하기 좋은 시기일까요? 이런 거거든요. 아, 네. 시기는 이제 좋은 시기인데요. 네. 이 정권이 바뀌면 이제 정권마다 네. 이제 신성장 정책을 해요. 그래서 네. 이제 대규모로 밀어줍니다. 막 몇조 원, 몇십조 원. 네. 우리나라 요즘 뭐 그린 뉴딜, 뭐 풍력 해가지고 네. 정부가 신성장 정책을 하면 네. 첫 번째 기술이 있는가, 네. 그 다음에 규제를 잘 풀 수 있는가. 우리가 규제 안 풀린 거 얼마 만이면요. 네. 지금 드론도 요즘 벌써 이게 몇 년째입니까. 뭐. 네. 그 다음에 뭐 자전거 도로 만든다고 하면 자전거가 어떻게 다닐 길이 어디 있습니까. 네. 뭐 킥보드 뭐 해가지고 이게 다 신성장이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활성화된 게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자본이. 자본이 들어오지 않는 이런 벤처기업, 신성장을 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안 올라가거든요. 네.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테니까요. 네.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4대강 네. 테마 있었고, 뭐 4대강, 자전거 있었고, 그다음에 뭐 녹색성장, 네, 녹색성장도 네.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번 정부도 맨 처음에 이제 뭐 수소 테마부터 해가지고 쭉쭉 네. 소부장, 태양광, 소재, 네, 태양광도 있었거든요. 네, 네, 태양광도 있었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태양광 주식은 더 떨어졌어요. 그때보다. 아, 네, 네. 중국계 와서 다 깔았거든요, 판매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요거를 이 성장주 특히 정책 성장주를 하시는 분들은 기술, 그다음에 규제, 그다음에 이제 반대 세력의 이거를 어떻게 야성을 넘을 것인가 네. 이런 거를 넘어야 결국은 자본이 들어와서 시장이 커지는 거거든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성장주는 올라가다 다 빠져버립니다. 네. 근데 이것들을 또 많이 하세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투자가. 네. 그럼 남은 시간 봐야 할 주도 업종은 정책주보다는 결국에는 BBIG다. 아직은 이게 유동성 장세 수혜를 보니까 네. 이게 뭐 내일 끝날지 뭐 3개월 끝날지 1년 끝날지 모르지만 이 간성의 돈의 간성이 유지되는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이게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유망 있게 보는 섹터 및 종목을 공개해 주세요. 그 가치 투자라고 하면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뭐 수익 가치, 자산 가치, 성장 가치, 요즘에 또 무형 가치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요즘 바이오가 무한정 가니까 어떻게 이거를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무형 가치를 재평가해봐야 된다. 네네. 뭐 가끔 가다가 막 몇조 원씩 기술 수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많지 않거든요. 네. 가치 투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바이오를 사라 그러면 이게 사실 엄청난 가열 구간 아닙니까? 펀더멘털 대비. 이 신약이라는 게 사실 후보 물질도 도출해야 되고 전임상도 해야 되고 임상 1상, 2상, 3상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기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게 뭐 무형 가치가 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래가지고 사실 무형 가치라는 거를 토대로 해서 장기 투자를 한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아니면 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산 가치나 수익 가치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나 이런 거는 전체 시장이 빠지면 가치에 빠졌다가 전체 시장이 올라오면 같이 올라가거든요.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를 시장하고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네. 대신에 시장이 만약에 10% 빠지면은 10% 빠질 수도 있고 더 빠질 수도 있죠. 네. 근데
수익성이 있는 대장주들은 시장이 10% 오르면 뭐 10에서 30% 오르거든요. 네. 좀 더 효율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가치 투자를 접근하는 게 더 좋고요. 요즘 뭐 BBIG라고 또 잘 만들어내요. 2007년도에는 뭐 70이라고 있었어요. 네. 근데 요즘은 또 BBIG 해가지고 뭐 바이오, 네. 뭐 배터리, 인터넷, 게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며칠 전에 봤어요. 네. 그럴듯하다. 그 전에 차화정도 있었죠. 네, 네. 옛날에 그 70지 뭐 이제 네, 그런 네. 시절에. 네, 그렇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여기를 보면 이제 이런 바이오나 배터리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실적보다는 이 주가가 먼저 오르니까 이건 성장주 개념이거든요. 이 성장주를 접근하는 분들은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 가열돼가지고 단기간에 많이 상승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실적이 아직 쫓아오지 못하는 상태예요. 네. 이러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갭이 좀 줄어들거든요. 네. 조정을 한다는 얘기죠. 이 성장주를 지금 사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그냥 조금씩 기간을 뭐 일주일이나 한 달씩 두고 조금씩 사신다거나 이렇게 하시다가 급락을 해서 하방 경직을 그려서 이제 다시 모멘텀이 생겨서 가면 이때 본격적으로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장주는 한 번에 몰빵하는 게 아니다. 예, 예, 예. 예. 왜 그러면 실적이 앞서서 가기 때문에 아니 실적보다는 이 주가가 먼저 앞서서 가기 때문에 좀 뭔가 비관적인 보고서가 나오면 훅 빠지는 경향이 많아요. 네, 네, 네. 몰빵했는데 훅 빠지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대응이 안 되죠. 손절해버리겠죠. 네, 너무 네. 몰빵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면 모멘텀 때문에 또 가거든요, 성장주는. 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어려워요. 고점에서 몰빵을 해버리면 성장주는. 지금 몰빵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네. 그냥 이성껏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장기 몇 년간 상승을 본다면 가다가 또 빠질 수도 있으니 여기서 몰빵을 하면 이때 빠질 때 심리적으로 못 버티니 성장주는 네네네. 단기간에 많이 빠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적정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는 게 성장주는 맞고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평가에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런 거는 시장 전체가 빠졌을 때 본격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시장하고 같이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네. 최근에 1,400 빠졌을 때. 네, 동학개미들. 네. 저도 동학개미예요. 물론 저도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제조업의 전통적인 이러한 우량주하고 새롭게 떠오르는 언택트 관련주하고는 네. 이 가치 투자지만 여기는 성장주에 들어가고 여기는 가치주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치 투자 매매 기법이 좀 틀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가치주 성장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금. 네. 지금 전반적으로 과열 국면이다. 네. 더 갈 수는 있지만 지금 네. 굳이 공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네. 다음에 그러니까 방식이죠. 이제 매수 매도도 기술이 좀 필요하거든요. 국내는. 네. 그래서 다음에 갈 거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면 됩니다. 이제 먼저 입지를 한번 해보는 거죠. 네, 네. 이제 제가 이제 가치 투자라는 방법은 이제 그 성장주 중에서도. 이제 요즘처럼 뭐 대형 성장주도 있고요. 정책 수혜를 보는 성장주도 있을 수 있고 전통적인 이제 가치 자산주들도 있고 뭐 그 요즘 저기 뭐야 바이오처럼 무형 가치가 부각돼서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이전 주도주를 갖고 합니다. 시장이 빠져서 반등한다고 해서 이게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목을 고르기가 어렵다면 주도주를 고르기 어려우면 요 이전에 상승하고 폭락했을 때 주도주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 금방 나와요. 신문 몇 번 찾아보면 여전히 성장이 유효하고 수익도 창출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 시장의 사이클에 맞게끔 이제 저는 사고 파는 게 이제 첫 번째 이 방법이 있고요. 이게 두 번째는 이제 저도 이제 태양광이나 뭐 이런 풍력, 뭐 수소, 전기차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성장주 개념으로 이제 투자를 해요. 근데 어떤 건 가고 어떤 건 안 가서 이 성공률이 반반이에요. 신기합니다. 지난 3월 폭락장에 주식을 시작해서 수익을 많이 본 투자자들이 이제 전업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전업은요. 네. 뭐라 그럴까요? 이게 이 시장이 이 사상 유례 없이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좋은 겁니다. 개인들이 주식하기에. 네네. 개인들이 이렇게 주식하기 좋은 시장이 없었어요. 20년 내에. 2007년 딱 1년 빼고는 없었거든요. 2007년 1년간 그랬다. 네네네. 네. 그리고 지금 유일하게 다시 십몇 년 만에 한번 생긴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실물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이 취직도 뭐 집도 못 사고 막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영혼을 끌어모아서 온 돈 그런 돈 아닙니까? 네. 그 비정상적인 거죠 시장이. 그러면 앞으로 정상을 찾아오면 이 시장이 안 움직일 거 아닙니까? 다시 정상이 무언가 찾아오면 네. 돈이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전업 투자자 하면 안 되죠. 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이제 이렇게 좋은 거는 일시적인 게 아닌가. 경기가 안 좋은데 네. 주식시장이 좋잖아요. 네. 주가가 선행을 해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네. 그게. 그러면 이분이 전업을 해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러려면 일단 코로나19가 잘 끝나야 되고요. 네, 네.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도 살아나지 않는 이 경기가 살아나야 되고요. 네. 요게 좀 잘 해결되고 다시 전 세계화가 이 무역이 정상적으로 되면 우리나라도 수혜를 분명히 볼 테니 또 네. 주식시장으로 돈이 또 많이 들어올 거고 네. 그러면 좀 지금 좀 감각이 있는 분들 그 감각이라는 네. 건 뭐냐면요 벌 줄 알고 손해 볼 때 리스크 관리할 줄 아는 친구들 네. 이런 분들은 전업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진짜 재밌네요. 이게 PD님이 준비해 주신 질문인데 네. 만약 우리 애가 네. 애가 전업 투자자를 한다고 하면 말릴 것인가 권유할 것인가 어떠세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저는 네. 좀 쿨한 편이거든요. 아, 네네. 뭐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제 해도 괜찮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대신에 이 얘기는 이제 나머지 분들도 똑같을 것 같아요. 네. 그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미국 시장처럼 이렇게 분석한 대로 가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리스크가 네. 큰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주식을 시작할 때 요즘 한 200만 이상의 개인 투자자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연인이면 네. 연인한테 내가 얼마로 일단 어떤 방법으로 주식 투자를 할 건데 네. 한번 날 응원해줘 네. 하면서 대신에 내가 어느 기간 동안 내가 그 내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 네. 잘 안 되면 내가 그만둘게 하면서 출구 전략을 미리 짜두는 것도 좋죠. 그러면 모든 데이터가 대다수가 현재까지 실패를 했고 네. 소수만 성공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소수에 들어가는 사람인지 다수에 들어가는 사람인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모르죠. 근데 깊숙이 들어가면 또 본인의 의지로 못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 집착이 생기면 못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만두지를 못하는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굳이 주식이 아니어도 사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많으니 그 주식을 시작할 때 혹시라도 내가 폐인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이나 네. 아니면 부모님인 경우는 자식들이나 연인 간이나 친구 간에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어떤 방식을 할 건데 이 기간 동안 성과가 없으면 내가 간둘 거니까 너도 그때 나를 간두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좋은 거죠. 네. 네, 신사임당에 만난 사람들 신사만사 오늘 첫 번째 손님으로 한봉호 대표님 모셨는데 오늘 오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렇게 자유롭게 네.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았고요. 네. 무언가 왠지 유튜브에 뭔가 한다 그러면 무언가 저는 좀 무언가 좀 거부감이 좀 있었거든요. 네. 방송에 나가서 막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무언가 준비 안 된 것도 얘기해야 될 것 막 그랬었는데 그런 좀 편견이 깨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그쵸. 네. 채널 K에서 준비했습니다. 네. 네, 오늘 첫 방송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개인 투자자 한봉호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